여러분, 오늘은 김치 얘기인데요. 영국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치 덕분에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1위 장수국이 된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한 번 김치 특집 방송을 했어요. 김치 유산균의 위대함을 주제로 절임 배추에 마늘과 고춧가루 등 유산균이 자라기에는 과학한 환경인 김치. 그 환경에서 살아남은 최강의 유산균이 바로 김치 유산균이라네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는 김치 유산균. 그런 김치를 많이 먹는 한국이 2030년에는 장수국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암요, 김치 전에 김치 볶음밥에 김치 전골에 김치찌개에 한국에선 매일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김치죠. 또한 방송에선 귀한 김치 유산균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소개했는데요. 바로 신김치가 유산균이 많으며 하루에 50g을 그리고 생으로 먹어야 한다네요. 특히나 김치 유산균과 궁합이 좋은 게 두부, 낫또, 미역이었습니다. 일단 낫또는 우리 거 아니니까 패스. 우리에겐 미역국에 김치 얹어 먹는 기술이 있죠? 맛있어. 또는 물에 불린 미역과 야채 위에 김치를 듬뿍 얹어 김치 미역 샐러드는 어떠세요? 김치가 드레싱 역할을 해서 김치 샐러드, 아니면 새콤달콤한 간장 드레싱을 살짝 곁들여도 정말 맛있어요. 두부 하면 보글보글 두부 김치찌개에 두부 김치. 하지만 기왕이면 유산균을 살리기 위해 김치는 익히지 말고 두부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두부 밥모를 준비하고 위에 물을 얹은 그릇을 올려 두부에 물기를 짜줍니다. 물기는 버리고 두부는 손으로 뚝뚝 떼서 거기에 김치가 40g, 참기름과 깨도 살짝, 골고루 버무려서 색깔 위에 파송소. 근데 전 김치 미역 샐러드도 두부 김치도 역시 계란 살짝 얹어서 비벼야 제맛인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